안녕하세요. 배우법사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병원 혹은 약국에서의 상황과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했습니다. 과제로 냈던 빈칸에는 어떤 표현들이 들어갈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여행객이 두통이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I have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약사가 약 복용 중에는 음주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빈칸 여행객의 질문 자리에는 혹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영어로는 Are there any precautions? 세 번째 상황에서는 의사의 어떤 말에 여행객이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말은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어떻죠? 영어로는 What are your symptoms? 그런 후 의사의 질문에 여행객이 어젯밤부터요 라고 답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질문 자리에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How long have you had the symptoms? 이번 주에는 우편물을 붙이러 우체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편물을 붙일 때 일반적인 정보를 주고받는 표현들을 학습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볼게요. 첫 번째 보내다, send, 어떻게, 어떤 식으로, how, 내용물, content, 소포, package, 값이 나가는, of value, 보험 들다, insure, 값, value, 깨지기 쉬운, fragile, 놓다 두다, place, 저울, scale, 작성하다, fill out, 문서 서식, form. 자, 이제 문장을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I'd like to send this to Korea. 저는 이것을 보내고 싶어요. 한국으로 밑줄 친 부분에 소포를 받을 장소를 넣어 변형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말해볼게요. 이거 한국으로 보내려고요. I'd like to send this to Korea. 다음 문장,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어떤 식으로 당신은 원하세요? 그것을 보내는 것을, 즉 선편, 항공편 등 발송 방법을 물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 같이 우체국 직원이 되어 말해볼게요. 어떻게 보내드릴까요? How would you like to send it? 다음 문장, What are the content? 내용물은 무엇이죠? 소포 안에 든 게 뭐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다 같이 물어볼까요?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What are the content? 다음 문장, The package is of some value. 이 소포는 값이 좀 나가요. 다 같이 소포 내용물이 좀 비싼 거예요. The package is some value. 그럼 직원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Do you want to insure your package? 당신은 소포 보험 들길 원하나요? 혹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도 돼요. I would like to insure the package. 말해볼게요. 소포 보험 들어주세요. I'd like to insure the package. 그럼 직원은 이렇게 묻겠죠. What is the value of the content? 내용물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요? 물어볼게요. 내용물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What is the value of the content? 다음 문장은 공항에서도 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Is there anything fragile? 깨지기 쉬운 것이 있나요? 다 같이 혹시 깨지기 쉬운 물건이 들어있나요? Is there anything fragile? 직원과의 상품에 대한 대화가 모두 끝났다면 직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Place it on the scale, please. 그것을 놓아주세요. 저울 위에 무게를 달아 비용을 청구하는 과정이죠. 말해볼게요. 저울 위에 올려놓으세요. Place it on the scale, please. 그리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이 있다면 직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Fill out this form. 이 문서를 작성해 주세요. 말해볼게요. 이거 작성하세요. Fill out this form. 이번 파트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알아볼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학습해 볼게요. 제시되는 키워드 두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빠른 fastest. 얼마나 오래? How long? 걸리다? Take. 도착하다? Arrive. 얼마나 비싼? How much? 우편? Postage. 팔다? Sell. 뽁뽁이? Bubble wrap. 포함하다? Contain. 추적하다? Track. 배송 상태? Shipping status. 도착하다? Get. 찾다? Claim. 자, 이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What is the fastest mail service? 가장 빠른 수송 방법이 뭐예요? 직원에게 질문해 볼게요. 가장 빠른 방법이 뭔가요? What is the fastest mail service? 다음,
How long will it take to arrive?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도착하는데 다 같이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How long will it take to arrive? 다음 문장. How much is the postage? 간단히 How much is it? 시라고 물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우편 요금이 얼마예요?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요금이 얼마예요? How much is the postage? 다음, Do you sell bubble wrap here? 당신은 파나요? 뽁뽁이를 여기서? 뽁뽁이는 택배 보낼 때 깨지지 않게 물건을 싸는 것을 의미하죠. 깨질 수 있는 물건을 보내려고 해요. 깨질까봐 뽁뽁이로 싸고 싶어요.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뽁뽁이 파나요? Do you sell bubble wrap here? 다음, Does this contain anything dangerous or fragile? 이번에는 직원의 말입니다. 이것은 포함하나요? 위험하거나 깨지기 쉬운 것을? 직원이 되어 우편을 보내는 손님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위험하거나 깨지기 쉬운 물건인가요? Does this contain anything dangerous or fragile? 다음 문장, Can I track it after it's sent? 제가 추적할 수 있나요? 보낸 후에? 즉, 송장번호로 배송 현황을 살펴볼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이번엔 손님의 입장에서 직원에게 물어볼게요. 물건 보낸 후에 배송 현황 추적할 수 있나요? Can I track it after it's sent? 다음 문장, You can check the shipping status. 당신은 배송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On the online website. 웹사이트 상에서. 즉,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직원이 되어 말해볼게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You can check the shipping status on the online website. 다음 문장. It will get there a week later. 그것, 즉 물건은 도착할 거예요. 일주일 후에 앞서 학습한 How long will it take to arrive?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이번엔 직원이 되어 말해볼게요. 일주일 후에 도착할 거예요. It will get there a week later. 다음 문장. I would like to claim my package. 나는 찾아가고 싶어요. 나의 우편물을. 이 문장은 우편물이 우체국에 보관되어 있는 특수한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직원에게 말해볼게요. Excuse me, 택배 찾으려고요. I would like to claim my package. 이번 주 우리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보내봤어요. 쇼핑을 많이 해서 짐이 많을 때 일부 짐을 택배로 보내놓고 한국에서 받으면 편하거든요. 익혀주셨다가 필요한 상황에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재에는 도착 장소에 따른 국내, 국제 우편, 수송 방법에 따른 선편, 항공편, 배송 기간에 따른 보통, 고속, 당일 도착 배송, 발송 서식 관련 어휘 등의 기타 표현들을 실어뒀으니 학습에 참고하세요. 다음 주에는 여행을 끝내고 돌아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